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저한테 뭐 의논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서 네네. 저한테 이래 상담 신청을, 공개 상담 신청을 해주셨을 텐데 편안하게 말씀을 해보셔요. 제가 잘 들어볼게요. 아, 예. 저는 60대 중반이거든요. 예.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립니다. 아, 60대 중반인데 그 애가 셋이 있어요. 셋다 지금 아주 총체적 난국이라 그 남들은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이 나이가 되면 저기 그다 이제 뭐 자식들이 뭐라 그러나 취직해갖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셋이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게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제 우연히 유튜브 틀었더니 그게 저기 그 엄마가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냥 저 그냥 바로 상담 신청을 해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셨네요. 저희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아들 딸 둘은 그 소위 말하는 엄친아 그 고등학교 대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 엄친아였고 하나는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서 걔는 이제 대학교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아들이 있는데 걔는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어서 걔는 이제 제가 평생 그 짐을 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는 그냥 그러네요. 당연시 여기고 이제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던 두 애가 이제 나이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네요. 한번 상담을 저기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애들이 그래 어릴 때는 속도 하나 안 썩이고 소위 정말 말하는 엄친아였어요. 예. 그 엄친아라는 게 엄마 친한 아들이라는 소린가요? 엄친아? 엄친아라는 거는 공부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그렇죠. 뭐든지 다 모범이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들 그게 엄친아예요. 그랬네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 그게 남들이 엄친아거든요. 부러워하는 자식들이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일 지금 제일 풀어야 되는 문제 먼저 얘기 드리면 이제 아들 이제 장애 있는 애는 이제 빼고 얘기할게요. 아들, 딸 이렇게 두명 있는데 이제 장애 있는 애는 빼고 아들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갔었고 그런데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애 아빠도 이제 결손 과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랑을 줄줄 모르고 뭐 돈 벌어오는 거 돈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최저 시급으로 이제 그 벌어오는 그 돈만 이제 지금은 벌어와야 한때는 또 이제 몇 년간은 돈 그 직업이 없는 상태도 있고 막 다단계도 하고 막 이런 힘든 상황도 있었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월급 탄 것만 가지고 오는데 뭐 그게 그 많은 돈은 아니고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늘 벌어오는 이제 어려운 집안인데, 예. 우리 애 둘은, 이제 아들딸들은 공부도 잘하고, 대부분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뭐 예. 1, 2등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딸도 공부를 잘해서 딸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업을 갖고 직업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교를 지금 2년, 요번에 이제 복학할 줄 알았더니 휴학을 하고 지금 2년차 휴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년만 더 지나면 이제 2년이 차는 거예요. 근데 휴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알바를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뭐 휴학하는 거 반대를 안 해요. 근데 얘는 이제 2년 동안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게임 중독이 돼 갖고 낮에는 자고 지금도 자고 있어요. 이제 밤한 8시쯤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일어나서 밥 먹고 가갖고 아침 8시쯤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또눈떠 있는 시간은 집에서 또늘 핸드폰을 보고 있고, 또 원래 친구가 없었던 애기는 하지만은 이제 완전 친구도 안 만나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게임을 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얘 게임을 그 이제 요번에 복학시키려고, 그러니까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에 뭐 해외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외여행도 데리고 갔다 오고 뭐좀 그래 봤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고, 이제 잔소리 하는 거는, 이제 잔소리는 얘는 뭐 한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잔소리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밥 주는 거꼭 먹어라 그러고 밥 주는 거를 해도 하루에 한끼 아니면 잘하면 두끼요 정도만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다 게임방에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그 헤매게 된 원인은 이제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얘가 헤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조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그 대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 때,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때부터 어려웠었는데, 아무튼 대학,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가 나쁜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얘는 얼마든지 할수 있고 잘하는 애였는데, 2학년 말에 그 압박감 때문에 헤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얘 들어간 대학도 남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대학이에요, 사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들어갈 순 없는 그런 대학인데, 그래도 얘는 성이 안 차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잘 나가요. 지금 막 졸업한 애들도 있고, 대부분 다 막, 얘가 의사가 되길 원했었는데, 얘 친구들은 의대 간 애들도 있고, 뭐, 아무튼 다, 소위 명문대에 다, 주변에 이제 한 사람도 나쁜 데로 간 애가 없고, 다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쁜 데 있다가도, 뭐, 이렇게, 전학,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그러네요. 거에서 또 명문대학 들어가고, 뭐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못 나가는 애가 하나 없이 다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혼자만 처졌네요. 그러니까 얘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하고, 또 원래도 뭐 친구하고 원활하지, 내성적이기 때문에 원활하진 않았지만, 완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은둔형 외톨이? 그게 될까 봐, 사실 어느 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요, 지금 사실은. 뭐 집안에 있지 않고 피방을 간다는 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러네요. 아드님,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됐죠? 군대는 갔다 왔어요. 그래요? 1학년 마치고요? 1학년 마치고 갔다 왔어요. 1학년 마치고, 군대 생활도 뭐 카투샤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엄청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했고, 근데 군대에서도 지금 그 뭐라나 군대를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마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군대에서 제대할 때 이렇게 마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뭐그 일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한 사람 마중왔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었네요. 자기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나도 이렇게 친구들 좀 인간관계를 잘해놓을 걸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나쁜 성품이 아니라 너무 착한데 이렇게 그 뭐라나 활달하게 친구를 만들고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한 학기 다녔나? 그리고 바로 휴학을 하더니 지금 그랬네요. 3학년인데 지금 한 1년 반만 더 다니면은 되는데 휴학을 2년째 하면서 그러니까 게임을 2년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요.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 앞길이 많이 열린 학교예요. 다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뭐, 아무튼, 예, 가서 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릴 수 있는 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생각에는, 못 그러니까 잡아요. 예.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학교만 하더라도 좋은 학교고, 또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공도 좋은 전공이고, 이과예요, 이과. 이과네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뭐 자기만 마음 잡고 하면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데, 그럼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 대학이나 그 전공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그거에서는 자기 인생에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모양이네요. 그런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거에 또 사실 또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들하고 입장이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셨네요. 네, 저도 가난한 집에 자랐기 때문에 장학금 받고 간다고 원하지 않는 대학을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대학에 원하지 않는 과를 가가지고 지금도 4년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 지옥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들도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맨날 아니, 미련이 남기는 남아요. 그러셨네요. 네, 근데 얘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뭐, 재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뭐라나, 뚝심이 없다 그럴까? 그런 거, 보통 애들은 막, 애들 재수해서, 막, 이렇게, 친구들도 보면 재수한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를 가고 그랬는데, 얘는 재수할 뚝심이 없는지,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게,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 재수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재수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갔으면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가서도 적응을 못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으로 피해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랬네요. 제 힘으로는 게임에서 탈출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약도 먹고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볼래? 입원, 한달 가면 입원해 볼까? 이랬더니, 뭐 대꾸를 안 하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라고 그래도, 얘뭐 운동도 늘 헬스를 다니던 애인데, 헬스를 다니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헬스에서 근육도 다 있고, 외모도 멋있어요.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저기,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운동도 할줄 알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자랐지만, 다재다능하게 이렇게 키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재능을 다 묻히고, 그러네요. 게임에만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하나요? 그건 잘 못, 제가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 이제 피방 가서 막 12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오니까 게임에 네 대해서 힘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어떤 게임을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거는 안 물어봤어요. 뭐 싸우는 게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총싸움, 칼싸움 막 이런 거. 그래서 예. 저도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게임을 하더라도 그 게임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심리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싸움, 칼싸움, 아무튼 게임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잔인한, 폭력적인, 매우 폭력적인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류의 게임이 아니고, 좀 사람이나 동물을 키운다든지, 뭐가 되게 좀 온건한 종류의 예. 게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요즘 젊은 애들은 맞게. 예. 젊은 애들은 다 칼로 찌르고 막피 철철 흘리고 이런 게임 대부분 해요. 피방에서 보면. 상당수 애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게임을 한다는 거는 한편으론 그래야 이제 쾌감이 느껴진다 하니까 예. 그 안에 어떤 화가 많이 나 있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자기한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대강 아마도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머님께서 한번 게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떤 게임을 네. 하고 있느냐, 그 게임을 하면 어떤 게 좋으냐,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느냐. 그래서 뭐그 게임을 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네가 상당히 잘하는 편이냐, 그 게임 안에서의 너의 목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애들 중에서는 자기가 어떤 게임에 푹 빠지면 그 게임에서의 어떤 전국 등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단히 민감해서 그 게임 안에서 자기가 뭐 최고의 고수가 되겠다 해서 또 애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대학을 못 갔지만 게임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 뭐 이래서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무조건 게임을 하는 건안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님께서 게임에 대해서는 어머님 스스로가 애초에 관심을 안 갖고 하기보다 무슨 말, 네. 지금은 아드님 입장에서 게임이 최대의 관심사니까. 게임 이외의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게임을 한번 쳐다봐 주시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의 지금의 관심사.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드님의 지금의 관심사가 게임이라고 한다면, 게임에 대해서 아드님하고 다른 대화가 일체 안 된다. 네. 같으면 게임 이야기라도 아드님 보고 좀 해봐라. 그래, 오늘은, 어제는 가서 게임이 네가 원하는 만큼 되었느냐. 어떤 게 좋았나. 해서 아드님이 어머님께 게임 이야기라도 자기가 서스럼 없이 그냥 실컷 그냥 할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때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내버려 자기가 이게 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해라 하고 우선은 내버려 놔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변적인 걸 조금 제가 탐색을 좀 해보려는데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아드님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셨잖아요. 네. 몇박 며칠로 가셨었나요? 6박 7일. 단체로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족 간에 갔나요? 어떻게 가셨죠? 아, 저랑 우리 애하고 네. 둘이만 패키지로 갔어요. 거기는 이제 그 개인 차가 그 우리 애가 운전하기도 조금 그 운전도 아직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패키지로 가서 이제 구경만 같이 하고 그랬고요. 뭐 그랬는데 패키지로 얘 가는 거는 단체 단체로 가서, 예, 우리 가족 중에서는 얘하고 저하고만. 갔고 그래 그때 같이 다닐 때는 그 갔는 게 나라가 어디죠? 6박 7일 다녀오신 게 네,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 그래 그 같이 다녀보니까 그 다닐 때는 어떤 것인가요? 아드님이 이 아들하고 저하고는 친밀도가 높은 애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밀도가 높고 대학교 다닐 때도 아무튼 얘하고 저하고는 친밀도가 사실은 높아요. 높고 꼭그 이번 여행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도 대학교 졸업하 입학하자마자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얘랑도 여행을 둘이만도 몇번 갔다 왔어요. 그 괜찮네요. 친밀도도 높고 그래서 그뭐 여자친구 얘기 뭐 이런 것도 저한테 다 얘기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친밀도가 높았던 앤데 요즘에도 뭐 이렇게 엄마를 거부하고 뭐 이러지는 않는데 이제 얘기거리가 이제 밥 먹어라 언제 오냐 이제 그만 와라 뭐이 정도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예 밥도 이제 게임에 묻혀갖고 핸드폰 하면서 밥도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 해외 갔을 때도 뭐 특별히 뭐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그래도 친하게 잘 지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청 엄마하고 친밀했다. 지금도 친밀하다 하시는데, 예. 이렇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에 어머니께서 이 아드님이 제일 큰 아들인가요? 제일 위인가요? 아니요, 막내예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이저 아들이 막내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아들은 몇 번째예요? 둘째예요. 둘째고, 딸이 누나가 첫째고. 딸이 첫째고, 네. 그렇구나. 딸이 첫째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둘째고, 이 아들이 막내네요. 아마도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애들 키우는 동안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드님이 있었으면 늘그 아들을 챙기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 좀 버거운 일이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가정 환경에서는 흔히 형제 간에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엄마가 고생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자기는 속을 안 썩여야 되겠다.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그래서 스스로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거 하고 잘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랬나요? 딸하고 아들은 그 대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고 다 장학금 받아서 제가 학비는 안 대줬어요. 애들이 다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네. 두 아들, 딸이 다 효자, 효녀고, 그랬었죠. 어머님의 기쁨이었고, 네. 보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절로 칭찬할 일만 있고, 네, 생년가가 자랑스러운 불안하다. 아들딸이었죠,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죠.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불효자, 불효녀, 이렇게. 불효자, 불효녀가 됐어요. 네. 딸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볼게요. 네. 어찌됐건, 따님은 그래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드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면서부터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네요. 네.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을 때 어머님 마음은 어땠나요? 아드님은 어땠고 어머님은 어땠나요? 저도 안 좋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능력까지면 난 원하는 걸갈수 있는데, 우리 아들도 한번 재수를 했다든지 뭐 하면 할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랬으면 예. 네. 그 무렵에 재수하라고 권하셨겠네요. 아니요, 권하진 않고, 재수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재수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거기는 뭐다 4년 장학생이고 아들 딸둘다 대학교는 다 4년 장학생으로 나왔거든요. 4년 돈이 안 들어가고 일단 뭐든지 다 공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대학원을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보내봤어요. 아드님이 근데 보내봤는데 그거를 차고 나갈 그 배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대학에 들어간 그 고등학교 동창도 있는데 걔는 뭐 이렇게 다시 시험 봐서 편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너 반수레도 해서 편입하는 거 이런 거 해볼래? 뭐 이렇게 해도 그런 거 싫다고 그러고 그냥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고 헤매고 있으니까. 아드님이 그 대학을 택하고 재수할래 했을 때 재수를 안 하겠다 했던 게 혹시나 4년 장학생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좀그 돈이 안 들어가 일단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재수를 안 하겠다, 자기가 편하고 싶어 재수 안 하겠다 했는 게 아니고, 아드님 입장에서 혹시라도 집이 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다 하니까 자기가 재수하면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겠나. 차라리 이렇게 4년 전액 장학금인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부모님한테, 부모님 고생 안 시키고 내가 효도하는 길이 아닐까 해서 아드님이 재수 안 하겠다, 자기는 그냥 4년 장학금 받고 이 학교 다니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지금 어머니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지적장애가 있는 그 형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집이 막늘그 아이 그 장애가 있는 애가 있으면 늘 난리법석이에요. 집이 늘 난리법석이고 너무 그랬네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재수를 한다 뭐 이런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랬네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은 지금도 집에 같이 사나요? 아니면 딴데 나가서 사나요? 장애 그 걔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그룹홈 생활을 하는데 그룹홈에서 맨날 있는 게 아니라 그룹홈에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매일 집에 와요. 매일 집에 오고 토, 금, 토, 일은 집에 있고 그래도 걔도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직장 생활 할 만큼 좋아지기는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래도 걔가 오면은 1분 1초를 안 쉬고 떠들어대고 화내고 집에 그건 식구들이 집에 담당하기가 어렵네요. 집에 물건 쌓아두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걔가 있기 때문에 이 애들 둘이 다 이렇게 어려운 정서적인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것도. 한 80%는, 한50% 이상은 그게 영향이 있고, 한 50%는 이제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적 장애를 지닌 아드님도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룹홈에 있으면서 주말에 다녀가고 한다니까. 그냥 매일 집에 와요. 주말에 다녀가긴, 주말에는 집에서 자지만, 이제 오후에 출근하니까 집에서 집하고 그룹홈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룹홈에서 자꾸 아침에 와서 오전까지 집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아들 경우에는 자기는 그래도 집이 좋은 모양이네요. 집이 좋고, 이제 엄마가 만만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전부 화풀이를 하고, 그러네요. 트집 잡고 그룹홈 가는 어머니께서 거 싫어하고 지금도 그걸 다 받아내고 생활하셔야 되네요. 그러고 있죠. 그러시네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떠맡아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들 딸 둘은 얼마든지 이제 엄마한테 벗어나서 엄마를 도와줘야 되는 스스로 잘 살아가야 되는 그 나이 때 와서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힘든 어찌됐건 거죠. 속썩이는 걸로 보자면, 어머님을 힘들게 만드는 걸로 보자면, 지적 장애가 있는 애가 어머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하고 비교하자면, 지금의 아드님이 어머님을, 셋째 아드님이 어머님을 힘들게 만드는 건 뭐, 제가 볼때그 10분의 1도 안 된다 할 텐데도 어머님 속이 더 많이 상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 장래가 걸린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회에 설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과기 때문에 이과 계통이 이공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과예요. 그 대학원까지 가면 나이가
그뭐 일반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라고 해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이 이대로 이제 계속 보내다가 결국은 잘못하면 영영사회로부터 낙오할 네, 그게 걱정이 백업이 되는 거죠. 백업이 제가 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들님이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헤매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또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은 게 반, 어머님 말씀에 부모님께서 부부 사이 안 좋은 게 반, 둘째 아들이 지적 장애여서 걔 때문에 집안이 힘든 거 반, 얼핏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아들님이 헤매기 시작할 무렵에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 그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기숙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뭐, 그러니까, 그때 왜 헤매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얘가 힘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긴 했는데 힘이 드는 게, 왜냐면은 거기는 애들이 다 부잣집 아이들, 그잘 나가는 그 부모를 둔 아이들, 이런 애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그런 그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걔네들 부모랑 같이 섞이면, 아우, 진짜 큰 격차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축감이 들거든요. 근데 애도,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숙사 방에 4명이 있으면, 우리 애만 못 사는 집,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고, 나머지 셋은 다 부유한 집, 강남에 사는 애들, 뭐,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도 1, 2학년 때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담임선생님들이 말하면, 뭐, 스카이 가고 뭐 이런 거는 성적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스카이는 갈수 있다고, 성적 때문에 문제 될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학년 말에 이제 갑자기 그 게임으로 막 방학 동안에 걔네들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면 안 되는데, 방학 동안에 한달 내내 게임을 하더라고, 겨울 방학 때. 그러더니 3학년 올라가더니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못간 거예요. 그랬네요. 방학 동안 집에서 방학 동안 게임만 하더라. 그때부터 PC방을 부모님들 다녔어요. 그때부터 PC방을 다녔다. 그러니까 그때에 처음으로 PC방을 다니면서 PC방의 재미를 느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너왜 이렇게 PC방을 다니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피방을 간다고 뭐 이렇게 해서 피방을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제가 뭐 여기저기 막 강의도 들어보고 유튜브에 뭐 그런 강좌도 많이 있잖아요. 뭐 법륜 스님 강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창옥 강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들어봐도 게임 한다고 해서 그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그 사실 뭐 잔소리를 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놔두고 밥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달인가 뭐 이렇게 방학 동안에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기숙학교니까 다시 학교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말하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우리 가정 형편상. 제가 볼때그 무렵에 단순히 게임 때문에 고3 때 성적이 떨어진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방학 동안 한달 동안 게임방에 PC방에 다니면서 게임만 했겠지만 기숙학교 같으면 돌아갔을 때 학교 안에서 자기가 게임을 할수 없었을 거거든요. 게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게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시에 아드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좀 얼핏 생각해 보는 건 혹시 그 무렵에 우울증이 시작됐던 게 아닐까?
라고 지금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맨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언제일까요? 어머님 보시기에는 언제부터 아드님이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늘그 자신감 있거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 하는데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자신감이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 그게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면 애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 이렇게 도전하는 힘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고 그런 학교를 갈 때는 이제 공부만 잘해서 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갈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뭐 그런 스펙을 쌓는 거, 뭐 기하 체험을 간다든지 무슨 대학교에서 하는 무슨 특강 같은 거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해주지 않고 중학생인 애가 스스로 탁 찾아서 하고, 그리고 막 밤에 공부할 때막 밤에 늦게까지 막 1시, 2시까지 막 공부를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만하고 좀 자라.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만하고 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스스로 다 찾아서 했었거든요. 그래. 그때는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뚝심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물론 그런 걸다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스펙을 쌓는 활동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스스로 찾아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그 가정이 안정되고 이제 장애 있는 애가 없고 이제 마음이 편안하면 그 만약에 공부하기가 어려워도 더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없는데 얘는 그런 힘이 없고 이제 그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그러고 머리가 아파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러고 그 치고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얘가 조금만 마음이 안정되고 그랬으면 그 치고 나갔을 텐데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내내 아마 불안한 거의 우울증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가 애가 달라졌잖아요. 뭐 그렇지 크게 않아요? 달라진 건 아닌데 더 불안해. 중학교 다닐 때는 어찌됐건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하고 스펙을 쌓아가고 아무튼 어머님 말씀에 따르자면 치고 나가는 힘도 있고 뚝심도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 가더니 어느 날부턴가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네. 치고 나가는 힘이 없고 뚝심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걸 이제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환경적으로 부부 간의 싸움을 많이 하고 또, 지적 장애가 있는 형이 있어서 늘 집안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보셨는데, 그 요인은 부부 간에는 그 전에 중학교 다닐 때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가서 사이가 나빠졌나요? 아니요, 그건 부부 사이는 처음부터 나빴어요. 왜냐면, 사이는 계속해서 나쁘고, 예, 왜냐면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는데 이세 아이를 100% 제가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 그러네요. 아빠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100% 제가 키웠어요. 99%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환경이, 어차피 환경이 힘든 환경이었는데, 네. 자, 애 입장에서 보자면 부모님은 계속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바로 위에 형은 지적 장애가 있고, 하여튼 이 힘든 환경 속에서 늘 자랐는데, 늘 지냈는데, 그래도 애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목표도 분명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가 해야 될거 탁탁 해내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에 기숙학교에 가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오히려 기숙학교에 갔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여러 힘든 거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아무튼 기숙학교에 가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애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고 뚝심이 약해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 면이 있어요. 우울해하는 것 같은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울증은 중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늘 집이 불편하죠. 집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밝고 그러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도. 밝고 그러진 않았고. 네. 그럼 우울증이, 정서적으로 어렵죠. 네. 우울증이 우리가 이제 슬픈 기분, 슬픈 느낌, 이걸 가지고도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우울증의 제일 핵심적인 거는 에너지가 있나 없나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울증이 심해지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없어진 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그때, 하반기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건 본인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전에까지는 잘 버텼는데 힘이 들었겠죠. 자기도 힘이 들었지만 자기가 애를 써서 버텨냈는데 왜 이때 고2 하반기에 맥이 탁 풀려버렸는가? 집에 와서 한달 동안 게임만 하고 지낸다는 거는 뭔가 이제 맥이 탁 풀려서 약간 자포자기를 했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랬을 거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2 하반기 때. 그 의문이 하나는 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얘가 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그런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뭔 일이 있으면 다 어머님께 이야기한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머님하고 친한 건 맞는데, 애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일.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을 때 엄마가 걱정하지 않을 만한 일. 이런 것들은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자기 입장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일.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자기를 뭔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은 일, 뭔가 엄마가 걱정만 할것 같은 일, 이런 말을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닫는 것 같거든요. 어려운 일도 다 얘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그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 그 예를 일이 들어서 있었던 거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걸 이야기하던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어려운 거는 그 부유층 애들하고 다닐 때. 그런 격차. 그렇죠. 그게 제일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그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모인 학교라 그 공부에 대한 그 치열한 정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치열한 것도 엄청 부담이 됐고, 그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숨겨야 되는, 이렇게 가난한 걸 이렇게 나 가난하다 이렇게 드러내고 드러내지를 못하고 숨기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가 많이 그 압박이 됐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볼 때에, 아무튼 제가 볼 때에 어머님 입장에서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의 애는 어머님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애, 믿음직한 애,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애였는데, 고2가 지나고 고3 되면서부터 차차 애가 좀 뭐가 좀 실망스러운, 걱정되는, 네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더더욱 이제 정말 걱정되는, 저러다가 영영 세상살이를 제대로 못하고 낙오 할것 같은, 네. 어머님 마음속에서 A의 아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드님한테 대단히 절망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드님이 원하기로는 자기가 비록 그렇게는 못했지만,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참 좋은 훌륭한 아들이다 생각하고 늘 좋게 생각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바랐을 텐데, 더 이상 엄마한테 자기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 엄마가 자기를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좀 힘든,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힘을 낼 수도 없고, 엄마한테 지금 와서는 자기가 힘을 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에는 자기 힘이 나지 않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아드님 입장에서 게임에서 묶여서. 상당히 딜레마네요. 네. 아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네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좀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느끼면 더더욱 괴로울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도 이게 아드님이 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입 하나 댈게 없고 정말 아들이 잘하니까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라고 했을 텐데 이후로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옛날 같지 않고 영그 뭐라 그러지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하니까 어머님 마음에 한심하게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속이 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 이 아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겠죠. 네. 아드님이 잘 처신처세를 잘 못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더 자기 처지도 못해지고 어머님이 보기엔 더 한심해지고 그럼 아드님은 더더욱 힘이 안 나고 더더욱 세상을 피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또 힘이 빠지고 어머님은 더더욱 실망하고 서로 간에 악순환이 일어난 것 같으네요. 어머님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아드님에 대한 어떤 인식, 이미지를 어머님 입장에서 좀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저러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참 괜찮은 아들이다. 지가 뭐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러고 있지. 결코 저렇게 평생을 보낼 애가 아니다. 우리 애가 어려서 엄마한테 효도하느라고 집단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손 놓고 있으니 저렇게 좀 쉬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 저렇게 힘들어 할 만하지. 뭐 등등.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지가 만족 못해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다.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하는 전공도 괜찮은 전공이다. 지만 마음 먹으면 이후로 뭐든지 해나갈 수 있다. 이래 되면 어머님부터가 지금 더 좋은 학교 못 갖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머님이 여전히 그 미련이 남아있다면 괜찮아. 지금 정도로 충분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그거를 탁 털어버리실 수 있을 건지. 근데 저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 느낌을 얘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늘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쉽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지금 세월이 많이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일이잖아요. 어머님이 6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던 대학에 못 갔던 일. 그 감정을 어머님께서 놓아버리셔야 되는데 어머님께서도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그래서 4년 전에 장학금을 받고 어떤 대학인가를 나오셨을 텐데 그 대학만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대학 아닌가요? 어떤가요? 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그러진 남들이 않고. 보기에도 좋은 대학은 아니었고. 크게 좋은 대학은 아니고, 뭐, 완전 나쁜 대학도 아니고, 뭐, 그러긴 한데, 이제 뭐 요새 그거, 말로 해서 쉽게 표현해서 인서울 아닌가요? 아, 인서울이죠. 인서울이죠. 인서울이면 감지덕지 요새 애들 인서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요? 인서울만 되면 막 감지덕지하고 집안에서 막 경사 났다고 잔치부 파티해주고 하는 집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그 대학교 생각하면 진짜 그 뭐랄까 쳐다보기도 싫어요. 지금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머님의 힘들어요. 그 감정부터 이제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머님 인생에. 그런데 어머님 스스로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어도 그게 그래도 그새 세상을 살면서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았는데 아드님한테 제가 볼때 그게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도 걸림돌로 작용했죠. 그거 그러니까 제가, 어머, 예. 예. 어떻게 걸림돌로 작용했죠? 어머님 인생에는? 앞길이 잘안 풀렸죠. 그 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길이 잘안 풀렸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이를 게임에서 탈출시키게 아니, 엄마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뭔지. 지금 어머님은 아드님의 게임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는 그게 원인이 아니고, 네. 그것 때문에 아드님이 좋은 대학 못간게 아니에요. 네. 게임이 지금 원인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드님의 인생이 지금 꼬인 게 아니에요. 아드님은 인생에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고, 아드님은 세상살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벽에 부닥친 거예요. 그렇죠. 세상살이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던 거에서 어느 날인가 드디어 손을 놔버린 거예요. 공부 열심히 넣은 하다가, 거예요. 예, 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거 힘 내가 이제 하여튼 어느 날인가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손을 놔버렸고, 세상살이에서 손을 놔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일 텐데, 그나마 게임이 있어서, 그나마 게임에 재미를 붙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게임은 결과예요. 게임은 지금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애들이 먹는 거에 집착해서 먹는 것만 꾸역꾸역 먹어대서 몸무게가 100kg, 110kg, 120kg 이렇게 먹는 것만 먹어대서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고, 네. 비행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허구 어느 날술 마시고 돌아댕기고 막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이렇게 풀리는 애들도 있고, 네. 등등한데 지금 인생이 절망스럽고 자포자기했는데 게임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죠. 게임을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문제가 풀리면 게임은 저절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됐어요, 순서가. 또, 예. 예,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죽어야지 얘가 게임을 끊고 정신을 차리나 이런 생각도 자주 해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그만큼 좌절스럽다, 절망스럽다. 도대체 방법이 없는 안 거예요. 예. 나온다. 이제. 그래, 이제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무튼 애가 저러고 계속 있다가는 완전히 폐인이 될 텐데, 친구들은 다 앞서가는데 낙오자가 될 텐데,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뭐 어머니께서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자극을 해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멈출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죠.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가 돼야 되죠. 게임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제 생각은 그건 안될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사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러고 있겠나. 내가 네 힘든 거를 미처 몰랐었네. 이러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출발점이 있는데 어머니 왜 출발점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시죠? 애가 왜 게임을 할까? 게임이 좋아서 할까? 제볼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들이 다들 착각하는데, 게임이 좋아서 한다고 착각해요. 좋아서 하는 거 네. 아니에요. 게임 아니고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나마 게임하고 있으면 괴로운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도피처로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제가 뭐가 그렇게 괴롭길래 눈 뜨고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뭔가에 자기 정신을 팔려야만 그나마 괴롭지 않아서 저렇게 살수 있어요. 뭐가 저렇게 괴로울까? 뭐가 저렇게 힘들까에 부모님이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제가 늘그 이야기 하잖아요. 불과 연기의 비유. 지금 불이 나서 연기가 펄펄 피어오르는데, 연기가 펄펄 나니까 막 이 연기 난다고, 이 연기 흩어야 된다고, 연기 흩으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연기가 뭐냐면 지금 게임한다. 게임하는 게 연기예요. 연기가 펄펄, 하루 종일 연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기가 나면 그 연기를 따라가서 쭉 따라가 보면 불난 데를 찾아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연기가 나면 불이 났구나 생각하고, 불난 데를 찾아서 불을 끌라 해야 된다고요. 연기 흩을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애가 게임하는데, 게임 못하게 하려는 거, 이건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게임 못하게 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네. 불이 난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애가 인생살이에서 뭐가 그렇게 좌절스러웠을까? 왜 손을 놓게 됐을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자기 스펙 쌓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왜 공부하는 거에 손을 놓고 스펙 쌓는 거에 손을 놨을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 그 스펙을, 그거를 손을 놨을 때, 어머님이 빠르게 얘가 자기 뭐에 인생살이에 너무 좌절스러웠구나, 손을 놨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애를 품어줬더라면 애가 이게 이렇게 오래 안 갔겠죠. 그런데 제가 볼때 그때부터 일이 꼬인 거예요. 애가 손을 놔버리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전에까지는 애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다가 이제 애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니, 그리고 거기에 어머님의 한까지 덧붙여져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의 한이 자식한테 가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부모들이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너는 좋은 대학 나와라, 이러면 참 애들한테 이거 버거운 이야기죠. 근데 제가 볼땐 그게 지금 일이 꼬인 거예요. 애가 좋은 대학 못간게 지도 속이 상했을 텐데, 어머님이 속상해 하니까 일이 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대학을 안 가고 지가 재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너 정말 효자다, 정말 고맙다, 4년 전액 장학생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정말 네가 부모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애를, 우리 그전에까지도, 그전에도 자랑스러운 애였지만 두 배로 더 자랑스러운 애다가 온 사방에 우리 애가 이렇게 효자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면 일이 지금처럼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애 입장에서는 부모를 생각해서 한다고, 자기는 효도한다고 했던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한심해 한다라고 느꼈을 때 애는 엄청나게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심하게 여기진 않아요. 근데 그 뭐 한심해하진 않더라도 아쉬워한다, 아쉬워는 하죠. 하더라도 많이 아쉬워하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결정을 했는지 지 자신이 진짜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은 효도하려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부모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뻐하지, 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하는데, 용기가 없었다는 표현은 저로서도 듣기에, 이건 애를 탓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약한 애야, 부족한 애야라고 탓하는 거잖아요. 용기가 없었는 게 아니라 애는 그 시절에 이미 우울증 때문에 기진맥진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것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의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이 아니고, 네. 부모님 입장에서 자랑스러웠던 애가 왜 저렇게 비리비리한 애가 됐을까? 쟤는 왜 저렇게 용기가 없을까? 왜 저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없을까? 왜 저렇게 게임이 자기한테 나쁘다는 걸 모를까? 이렇게 애를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들여다보지 마시고, 네. 뭔지는 모르지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 괜찮던 애가 저러고 있다는 것,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여기에서 애를 탓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애가 못 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도 자랑스러웠던 애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애예요. 지금도 자랑스러운 애인데, 우리 애는 정말로 괜찮은 애인데, 정말로 괜찮은 저 애가 겉보기에 저렇게 게임만 하고 집에서는 밥도 한두 끼밖에 안 먹고 그 PC방에 가서 계속 그걸로 먹는 걸 때우고 친구도 안 만나고
저렇게 자포자기해서 세상을 살고 있을 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내서 내가 지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저게 분명히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손을 놓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저러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뭘지를 찾아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어머니께서. 네. 그런 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렇지. 지가 입을 열게 해야지 되죠. 뭐냐 하면, 그래서 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이 말에도 또 어머님 착각이 있는 게, 엄마하고 지냈다. 애는 지 힘든 이야기 엄마한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마한테 지 힘든 이야기 다 고주알 매주알 할것 같으면 PC방에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으로부터 혹시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만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아드님은 그 기대에 벗어나는 이야기는 엄마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내면을 들여다보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드님의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어머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어떤 뭐가 들어있을까 해서 정말로 아드님의 내면이 궁금해야 돼요. 아드님의 겉모습을 보려고, 겉모습이 번듯하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지금은 아드님 겉모습이 번듯하지 않다고 어머님이 지금 실망해 계시는 거예요. 아, 실망은 아니고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아드님의 겉모습을 자꾸 보고 이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제가 그 우울증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을 가자고 몇 번을 약속해도 안 가고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쪽도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움직이질 않아요. 어쩌고, 이렇죠. 아이고. 어머님께서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할 거는 안 하고,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서 전문가 보고 고쳐주십시오. 아들 보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고쳐라. 어머니 지금 이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하실 걸 먼저 하셔야 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머니께서 하실 걸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언성을 높여서 아니요, 아니요. 그 이해를. 어머니께 이렇게 크게 나무라듯이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어머님께서 하실 거를 하면 아드님은 저절로 그 다음에 정신과에도 가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어머님께서 하실 걸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거를 해줘야 먼저 돼요? 첫 번째는 저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겠다라고 어머니께서 먼저 결심을 하는 거죠. 그거부터 가는 거죠. 네네.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지금 자꾸 뭔가 고치려고 하거든요. 네.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지금 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저럴 거잖아요. 어머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아드님이 비리비리한 아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애가 가치관이 잘못된 애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드님이 못난 애가 아닌데, 머리도 똑똑하고, 여러 가지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지가 마음만 먹으면 노력도 하고, 뭐도 하고, 아들이 괜찮은 아들인데, 그 괜찮은 아들이 바뀌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어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엉뚱한 놈이 지금 저 들어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괜찮은 아들이에요. 지금도 지가 마음만 먹으면 달라질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괜찮은 애가 저러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왜 저러고,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어머님께서 애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내가 기필코 저 마음을 내가 저 이유를 알아내야 되겠다. 어머님께서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죠. 내가 내 아들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때까지 내 애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 애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구나. 애의 그 속마음을 내가 들여다보지를 못했구나. 저 속이 어떻게 골맞는지, 어떻게 지금 힘들어서 절절매고 있는지 내가 저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아드님의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어머니께서 지금 일단 철저히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셔야지 돼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겉모습. 더 이상 겉모습은 아무래도 괜찮아. 자, 게임하는 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나 게임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 어머님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게임하는 거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자꾸 문제시 삼고 있는 하는 속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게임하는 거를 더 이상 난 문제시 삼지 않겠다. 네가 게임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면, 그나마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지금부터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5년이든 10년을 게임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나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네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입을 안 댈게. 이거 결심해야 되고, 첫 번째. 입을 안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거 가지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그랬나, 게임에서. 아이고, 점수가 올라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단하네. 게임에서, 그래. 전국 게임이 갔다가 몇 등이라고. 와, 공부 잘해서 전국 석차 몇 등이다. 전교 몇 등이다. 할때 박수 쳐주듯이. 와, 게임에서 우리 애는, 우리 아들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게임에서도 능력이 있구나. 남들보다 그렇게 잘한다니 참 정말 대단하다. 이거 돼야 돼요. 어떤가요? 공부하고 게임하고 차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 공부 잘한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해줬던 것처럼 아들이 지금 관심사가 게임이면 게임 잘하면 박수치고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실 수 있어야 돼요. 게임을 못하게 할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돼야 돼요. 더 이상 게임 문제지 삼지 마십시오. 게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 그런 거 가지지 마십시오. 근데 게임을 2년이면 너무 바꾼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길잖아요, 지금. 게임하는 연수가 2년 되면 너무 기니까. 이게 길다, 안 길다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역시 게임은 나쁜 거야 라고 딱 단정을 해 놓으시니까 그런 거죠. 2년이 길다는 건 게임이 2년이 긴게 아니라 지금 지가 저렇게 몇 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면 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고 있겠나.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게임은 연기에 불과해요. 불이 났다 했잖아요. 지가 지금 지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지 인생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등등 저 괴로운 상태로 지낸 게 최소 2년. 좀더 길게 잡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으니까 지금 몇 년인지 모르지만 7, 8년 이상을 지금 아드님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아드님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드님의 겉모습만 보고 게임한다고 화만 부리고 있는 거죠. 아드님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해주고, 그 고통을 함께해주고, 덜어주고, 그 고통 속에서 아드님을 꺼낼 생각은 안 하고, 게임만 못하게 하는 데 어머님의 온 관심사가 가 있는 거죠. 이제는 게임이 아니라 어머님의 관심사를, 게임은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고 어머님의 관심사를, 아드님의 고통의 관심사를, 얘가 정말로 힘들었구나. 뭐를, 지가 입을 콕 다물고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안 한다 해서 힘안든거 아니에요. 보통 애들,
좀 뭐라 그러나 성품이 덜 좋은 애들 같으면 벌써 집안에 온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어요. 엄마를 허구한 날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날 상황인데 아드님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드님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드님이 게임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고, 길죠? 2년은 길죠? 2년간 아드님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단지 2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어쩌면 중학교 때부터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잡아도 7, 8년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부터라고 잡으면은 벌써 10년이 넘었을 거고, 아드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은 아드님을 게임 못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드님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데, 덜어내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어서 게임하고 있다. 게임이 일종의 진통제다. 할것 같으면 게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해야 되죠. 그게 진통제인데, 그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나마 게임을 할수 있어서 그나마 이 시기를 버티고 있는 건데, 게임하는 재미라도 있어서. 그거 할 때는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이 시기를 버티고 있는 건데, 그 게임을 못하게 하려는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되죠. 어떤가요? 네.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생각을 그래서 좀 어머니께서 일단 어머님의 관심사를 바꾸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게임은 해도 된다. 오죽했으면 게임을 하겠나. 게임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지같이 고통을 잊을 수 있어서 한다면, 저게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면, 한편으로 게임이 감사한 거죠. 게임이 감사하고. 근데 그 남의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얘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남의 애들은 중학교 다니고 할 때까지 공부도 못했어요. 속 억수로 썩였어요. 남의 애들은. 아니, 아드님은 저는 장한 거예요. 어릴 때, 아드님은 장하잖아요. 남의 애들 어릴 때, 5살, 6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학교에서 말썽 부려서 부모님 교무실 불려가고, 맨날 등등하던 시절에 아드님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잖아요. 남의 애들하고 같을 수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애는 왜 남의 애들하고 다를까? 남의 애들은 다속 썩이는데 우리 애는 왜 속도 하나 안 썩이고 이렇게 맨날 칭찬받은 일만 할까? 그래서 우리 애는 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안 그러시다가 왜 지금 와서는 남의 애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애는 이렇지라고? 왜 남의 애들하고 지금 와서 왜 비교하시는데요? 남의 애들하고 비교해서 잘할 때에는 박수치고 와 우리 애 대단하다 하다가 남의 애들하고 비교해서 못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기는 하는데, 아이고. 아니, 우리가 인생이 남하고 비교해서 남은 다 괜찮은데 니는 왜 그러노 할것 같으면 세상살이에. 지금 어머니께서 생각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약간 핀트가 전혀 안 맞잖아요. 제가 애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애들은 속안 썩이는데 야는 왜속 썩이노? 이렇게 좀 가면 제가 볼때 매우 곤란하죠. 제가 저랑 비슷하게 애를 키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공통점이 애들 어릴 때 애들밖에 모르고 애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집, 그집 애들도 그렇고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지금 와서 볼 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불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어릴 때 애들한테 정성을 안 들이고 그냥 막 키운 집 애들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부모한테 다 효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뭐한 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 들이고 애지중지하고 키웠더니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아직까지도 이러고
진짜 노력 안 하고 정성 안 들이고 키운 애들은 지금 뭐 그렇게 막 키웠는데 지금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한탄이 되실 수는 있죠. 그렇게 한탄이 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잖아요. 아드님이 힘들어서 저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엄마인 내가 힘들다잖아요. 저도 힘든 내가 거죠. 힘들어 못 살겠다. 그거잖아요. 애 때문에. 자,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둘째 애, 가 지적 장애여서 걔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허덕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셋째인 너까지 왜 나를 힘들게 만드냐? 첫째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 첫째도 셋이 다 힘들지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 셋이 왜다 나를 힘들게 만드냐? 거기에 플러스 남편은 원래부터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고 지금 이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자, 이 문제를, 이건 이제 이것도 어머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되어서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나도 내살길 찾아야 되겠다. 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 난 어떻게 살까? 해서 그 방법을 궁리하실 건지 아니면 애가 힘든 거에 초점을 두고 제가 왜 저렇게 힘들어 할까? 저 힘든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에 초점을 두실 건지, 이거 선택이에요. 애 힘든 거를 초점을 두고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물이 뭔지 불의 원인이 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불과 연기의 비유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는 지금 애 게임한다라고 해서 처음 오늘 상담 신청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 거냐. 예, 그것 때문에 신청했어요. 그 방법을 알고 싶다 해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는 불과 연기의 비유로 게임한다는 건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애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괴롭고 힘든지 그거를 찾아내서 그게 해소가 되면 게임은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관심의 방향, 포인트를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머니 중에 힘드신 문제가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셋째 아들, 참그 어릴 때에는 속 하나 안 썩이던 그 엄친아였는데, 속 하나 안 썩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2년째 게임만 하고 있어 속 썩인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말미에 나온 이야기처럼 어머님 자신의 삶이 지금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부분도 있고 또 오늘은 이야기를 애초에 의논도 못했지만 큰딸도 지금 엄친아였는데 참 괜찮은 애인데 지금 와서 속 썩인다.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늘 계속 오래 지속되어 온 문제지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왜 평생을 저렇게 뇌를 힘들게 만들면서 뇌를 안 도와주고 모든 힘든 걸다 나한테만 떠맡기고 저러느냐. 남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좋아져서 뭐 다행이지만 여전히 지적장애지는 애가 뇌를 매일처럼 집에 와서 지 모든 성질 나는 걸 나한테 퍼대고 나는 그걸 받아주고 살아야 되는 그것도 있고. 어머님의 삶이 참 만만치 않고 참 버거운 그리고 미해결 과제로는 어머님께서 대학 다닐 때 정말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라든지 때문에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가느라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대학에 가서
다녔던,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학교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 한을 또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아무튼 이래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 의논하신 문제만이 아니라, 아드님 문제만이 아니라, 어머님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네요. 참 버거운, 어떤 면에서 참 버거운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참 버거운 상태고, 그러시네요. 자, 그래 하여튼 이 상담은, 공개 상담은 뭐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이후로 또 신청해서 또 의논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담 시작한 지가 한 1시간 20분쯤 지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지치고 어머니께서도 지치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래서 상담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오늘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머니께서 또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또 공개 상담을 또 신청을 우리 해주세요. 딸 문제를 한번 또 상담해 보고 싶어요. 그럼요. 그 뒤에 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딸 문제 가지고 또 한번 상담을 하시죠.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상담 마무리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꼭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꺼내주셔요. 이제 혼자만 생각하고 예.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불의 원인이 뭔지 그거를 찾아보고 게임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하셔서 애를 대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러셨네요. 일을 하나 알려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하고 또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상담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 하고, 막상 상담을 다 이제 해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어떠신가요? 어머님께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 하고 비교해서 이 상담에 대해서 한번 어땠는지, 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저는 이제 게임을 끊을 방법을 예.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도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데리고 인도 여행을 떠나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인도 빈민가 뭐 이런 데를 뭐 저기 애 데리고 여행을 떠나보라고 법륜스님 그 강의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런 방법,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인내력이, 어디까지 더 참아야 되는지, 더 많은 인내력이 필요한 그런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서, 아유, 참, 언제 끝나야 되는지, 참알 수가 없고, 참 힘이 든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네요. 그래도 그 이렇게, 인내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래, 오늘 상담을 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낙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힘이 더 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힘이 나죠.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누구한테 당연히 이렇게 힘이 하소연을 난다라고 하겠어요? 하니까, 당연히 힘이 난다라고 하니까, 어떤 점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상담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점 때문에 힘이 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의 절망이 뭔지 그거를 이해하면 뭔가 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인내력이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또 옳은 방법이니까 또 그런 지혜를 얻었던 게
상담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랬네요. 예, 그래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도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기대하셨던 상담에서 정말 이 게임을 안 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다루지 않고 전혀 다른 쪽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 상담에 도움이 되었다 하고 또 상담을 받고 나니 힘이 난다 하고 어떤 그래도 지혜를 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저로서 참 어머님께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네. 예, 그래 어머님께서 하여튼 따님 문제로 다음에 한번더 상담 신청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조만간에 편안하실 때또 상담 신청을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 오늘 상담은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어머님께서도 그래도 솔직하게, 편안하게 어머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